제31대 토론토 한윤회 회장단이 지난 5일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신임 회장단은 화합과 단결을 우선 과제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토 한윤회 임시운영위원회가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백경락, 국경태, 김진영 신임 집행부의 시작을 동포사회에 알렸습니다. 백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한윤회가 동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동포들의 관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합이 아니고 진정 동포 한 사람 각자가 나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또 회개하며 서로를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백 회장은 차세대들이 대정부 활동에 참여하고 코리언 캐네디언의 정체성을 찾아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 회장의 약속이 이사 선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진수, 조영현, 이병갑, 박남수 씨 등 4명은 전직 이사 또는 이사장 출신으로 한윤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역전의 용사들을 다시 부를 것인지 아니면 세대 교체를 꾀할 것인지 한윤회의 미래와 발전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호 안충적인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한다고 가정할 때 백 회장의 차세대 활성화 방안에 얼마만큼 협조를 할지 의문입니다. 한편 선거 관련 회칙을 바꾼 임시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선거부터는 단독 후보자도 무투표 당선이 아닌 총회 인준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무투표 당선, 총회 인준 수용 거부 등 회관 입성에 앞서 구설수에 올랐던 백 신임 회장이 국경태, 김진영 두 부회장과 힘을 합쳐 한일의 화합을 도모하고 모든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올TV 뉴스 이시영입니다.